안녕하세요, 포모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언박싱 리뷰는 르브론 9 빅뱅입니다. 2012년도 올스타전 슈즈인데 그 당시에는 갤럭시라고 불렀었거든요. 지금껏 나온 무수한 올스타 신발들 중에서 2012년도에 나온 올스타전 슈즈들이 정말 역대급이었는데요. 폼포짓 르브론 9, 준코비 7, KD4, 에어포스 맥스, 그리고 에어 플라이트 1.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왔었고 거의 모든 종류가 다 인기를 얻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르브론 라인만 레트로가 되었습니다. 듀란트는 부상으로 못 나왔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신발도 안 나왔고, 듀란트는 아직까지는 신발 파리에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시대 최고의 농구 선수 출신 신발 상인 마사장님을 따라하고 싶은 것인지, 은퇴가 별로 남지 않은 르브론도 굉장히 많은 신발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올스타전만 해도 이 르브론 9 갤럭시 모델, 그리고 르브론 9 로우, 르브랄도 파머 PE도 신었었고, 르브론 19 로우도 선보였었고, 마지막 위닝샷엔 엠바사더 13을 신고 있었죠. 정작 이번 메인 시그네이처인 르브론 19는 올스타 모델이 발매되지 않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르브론 라인의 스펙은 파일론 미드솔에 압축에 줌웨어, 그리고 뒤축에는 에어맥스 180이 들어있고요. 가격이 아주 빅뱅입니다. 국내 발매가 28만 9천원. 그닥 특별한 거 없는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비싼 가격으로 나왔고요. 2012년도에도 정발가랑 거의 비슷했던가 만원 정도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으로 나와서 거의 많은 분들이 구매를 포기하신 듯 하고요. 280 이상 큰 사이즈만 판매가 되었을 뿐, 275서부터는 뭐 여러 사이트에도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다들 할인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할인해서 한 20만 원 정도 되면 뭐 그때 구입을 고려해 보셔도 될것 같고요. 신발의 무게는 280 사이즈 기준 445g. 역시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 인솔은 갤럭시 패턴에 화려하게 되어 있고, 오소라이트 재질 같은데 오소라이트라고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르브론이 처음으로 우승 반지를 얻을 때 신었던 신발이라 르브론 개인한테는 조금 뜻깊은 신발일 것 같고요. 저는 10년 전에 프리검스 모델이라고 해서 흰색에 검정으로 되어 있는 신발을 잘 신었던 기억은 있는데, 르브론 8탄이 전장 에어맥스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덜 편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런 과도기를 거쳐서 르브론 10에서는 전장 맥스 줌 에어라는 명작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르브론 9도 뭐 앞으로 몇 가지 컬러가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유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르브론 9보다는 르브론 10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10년 전 발매 당시에 참 귀한 대접을 받았던 제품이고, 반가운 마음에 다시 구입을 해봤는데, 그래도 짧게나마 르브론이 다시 신어줬기에 그만큼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르브론 9 빅뱅 모델 가지고 간단하게 둘러봤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